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번인데요. 주 대한산업의 산물 중 재료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있죠. 재료 소비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 소비액이라는 거는 재료 투입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초 재고에다가 매입액 더하고요. 그 다음에 월말 재고를 빼면 되고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매입판출 NL 같은 거 생기면은 매입액에서 제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무액에서 공부했던 매출원가 공식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월초 재료액이 9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당월 총 매입액은 7만이고요. 그 다음에 환출 NUR이 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월말 재고액 5만. 이렇게 빼면 되죠. 16만에서 6만을 뺍니다. 그러면은 소비액이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됐죠? 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번 보실게요. 다음은 대안의 원재료 관련 자료이다. 대안은 원재료의 구입이나 외상대금의 결제를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말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할때 제품에 포함될 재료원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재료에 대한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은 500만 원이고 기말잔액은 7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현금 지급액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원재료의 구입, 외상대금의 결제를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외상대금의 결제를 현금으로만 한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아마 외상으로도 뭔가 구입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상매입금 발생액을 한번 구해봐야겠어요. 그래서 기초잔액을 이제 500만 원이야, 5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발생액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잔액이 700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현금 지급액이 5천 이렇게 나오겠죠. 외상매입금 기초잔액 발생액 기말잔액. 그러면은 지급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이거 계산해 보면은 5200이 될 거니까 3번 될 거예요. 3번. 그죠?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네요. 내용상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외상매입금 발생액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원재료의 구입액이 얼마쯤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보자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니까요, 구입액 자체가 또 투입액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19번의 답은 3이 됩니다. 20번 보실게요. 다음은 민영전자의 재료 계정 일부인데요. 재료 구입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구입액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초 재료가 2만이고요. 그다음에 구입액 X, 월말 재고 3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료 투입액 소비액이 11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은 X가 얼마가 되죠? 12만 원 되겠네. 12만 원. 그러면은 20번의 답은 3이 되겠죠. 3.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과 같은 원가에 대한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원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원가 분류, 뭐 경제적 가치, 그리고 원재료, 노동력, 기계 등등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되겠네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다른 표현이 있으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나, 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1번의 답은 이 세 개인데 다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나, 그죠? 가나, 라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1번 답이에요. 1번. 다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는 빼야죠. 고정비는 생산량에 관련된 그 구분이기 때문에 고정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1번. 22번 보실게요. 전민영 씨가 48시간의 작업을 하였답니다. 대안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시간에 대해서 정상 임금의 1.5배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당 정상 임률은 5,000원이고요. 이때 전민영 씨와 관련된 총 노무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40시간을 초과하면은 정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답니다. 정상 임률이 5,000원이죠. 그러면은 40 곱하기 5,000에다가 40시간 넘어간 게 8시간이니까 8 곱하기 5,000하고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계산은 얼마일까요? 6만, 20만, 그죠? 그럼 26만이죠? 그러면 22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26만. 됐나요? 네. 23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 이용해서 10월 중 갑제품의 노후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선급, 미지급,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10월인데요. 선급, 미지급 막 섞여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죠. 단기를 기점으로 해서 미지급은 더합니다. 발생주에 의해서 미지급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급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분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정기분은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일단 발생을 계산하면 다음 같습니다. 자, 10월 중 임금 지급액이 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9월 말 선급 임금이 있어요. 9월 말. 전기죠. 전기. 더합니다. 10만원 이렇게 하고 10월 말 없네요. 그리고 10월 말 미지급금이 7만원. 요번 달이죠. 그럼 더하기 7하고 정기분 미지급 9만원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번 달 인건비가 나오겠죠. 90 빼기 90 더하기 90 그 다음에 7, 9 이렇게 합니다. 97에 9 빼면은 88이죠. 88, 그죠? 88만 되는 거고요. 노무시간이 8,000시간이래요. 88만 나누기 8,000 하면은 110이죠, 110. 갑제품의 노무시간은 2,000시간이래요, 2,000시간. 따라서 110 곱하기 2,000 하면 22만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3번의 답은 23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그죠? 맞죠?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요? 80, 그 다음에 9월 말 선급임금은 더해야 되죠. 10, 그 다음에 10월 말 미지급은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말 미지급 빼기 9. 88만 맞죠? 97 빼기 9니까. 노무시간이 8,000시간이니까 110. 네, 맞네요. 23번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24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이제 제조용비 발생액이 얼마인가 그랬죠? 10월 중에 수선비 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선비 전월 미지급액은 2만 원이고요. 당월 미지급액은 4만 원이다 그래 있어요. 연초에 공장 기계에 대한 1년치 화재 보험료 36만 원을 지급하였고, 화재 보험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배부한다 그래 있어요. 그리고 그 계량기가 1200, 2000 이렇게 돼 있고요. 100 이렇게 돼 있고, 간모 손실이 뭐 정상, 비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일단은 전월 미지급액이 2만이고요. 당월 미지급액이 4만이 되어 있습니다. 당월 미지급액은 더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현금 지급액 4만에다가 미지급액 4만 더하고, 그다음에 전월분은 빼야 되잖아요. 합니다. 그러면은 6만 원 되겠어, 6만 원. 그다음에 연초에 공장 기계에 대한 1년치 화재 보험료 3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화재 보험료를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10월에 대한 거니까 1개월만 거예요, 1개월만. 그래서 36만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3만 됩니다, 3만. 세 번째, 검침량이죠, 검침량. 그래서 1200, 2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두개 더, 요거 두개 차감하면은 800이죠, 800. 예. 검침량이 증가하면은 그 증가한 만큼 이제 전기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이는 800. 그래서 800 곱하기 100 하면은 8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모 손실 중에 정상적인 게 3,000원이랍니다. 요 부분은 더 해줘야겠죠. 어쩔 수 없는 거는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이걸 쭉 더합니다. 자, 이걸 쭉 더하면 다음과 같겠죠. 9만에 8만이니까 17만이고요. 17만에 3천 됩니다. 따라서 총 제조 경비는 17만 3천 되겠죠. 그럼 24번의 답도 1번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보실게요. 단위당 제품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려 있죠? 기초제용품 20만, 기말제용품 30만, 단기 총 제조원가 70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세 가지를 통해서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시면 되죠. 두개 더하고 빼기 30합니다. 그러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6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수량 2,000개가 돼. 그러면은 개당 300원 되겠네요. 그러면 25번의 답은 3번. 이게 되겠네요. 뭐, 무난한 문제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26번. 다음은 천원 공업의 원가자료 일부이다.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기초 제공품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 같답니다. 그럼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기초하고 기말 한 천이라고 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천 더하기 단기 총 제조원가 빼기 천 해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나오겠죠. 천천은 지워지죠. 그러면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합계가 1,500이란 얘기예요. 그죠? 1,500에서 직접 노무하고 제조 간접을 빼면은 직접 재료비가 나오겠죠? 1,500 빼기 7,500 하면은 직접 재료비는 3,000 나오죠, 3,000. 그러면 26번에 답은 2번 되겠네, 2번. 그죠? 됐나요? 지우겠습니다. 27번 보실게요.
다음은 제품이 완성과 관련된 기장이다. 옳은 것은 그래 있죠. 제품이 완성되면은 일단 차변에 제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제공품. 이런 식의 붕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제품. 1번. 아, 1번이 아니고 제공품 계정에 대변. 제품 계정의 대변. 아, 제공품이 대변 쪽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제품이 차변으로 가니까, 답이 2번 되겠네, 2번. 그죠? 2번.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이 되는 거죠. 제품의 대변에 기입되려면은 제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제공품의 대변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27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8번 보실게요. 매출 총익률이 20%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단기 총 제조 비용이 6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 원가가 기초보다 5천 원 증가했고, 기말 제품 원가는 기초 제품 원가보다 3천 원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매출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아, 매출액이 얼마인가? 일단 매출 총이익률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원가를 좀 추릴 수 있는데요. 일단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그 압축된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기초 재고에다가 원재료 구입액, 그 다음에 가공비 이렇게 하고요. 기말 재고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푸면 됩니다. 문제 보시면 기말 제공품이 뭐 기초보다 증가했고 기말 제품은 기초보다 3천 원 감소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를 대충 넣어봐가지고 대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초가 0이라면요. 기초 제공품 0이라면은 기말 제공품은 5천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원가가 기초보다 3천 원 감소했답니다. 기초가 3,000원이라면 기말 제품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원재료 구입을 써야 되는데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기초 원재료 더하기 원재료 구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냥 원재료 B 이렇게 할게요. 원재료 B. 직접 재료비 이렇게 합니다. 요세 개가 6만원이라는 거죠, 6만원. 그럼 매출원가 나오죠? 6만 3천에서 5천을 뺍니다. 5만 8천이에요, 매출원가가. 매출 총이익률이 20%니까 원가율은 80% 하는 거죠. 따라서 매출 빼기 58,000은 매출 곱하기 0.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출이 20%니까. 그럼 매출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넘기고 넘기고 하면은 매출이 58,000 나누기 0.8 되죠? 그럼 매출이 나오겠네요.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2,500 이렇게 돼. 그럼 28번의 답은 2번 되겠죠, 2번. 좀 어렵습니다. 예. 잘 보시고요. 29번 보시겠습니다. 대안은 기초와 기말에 제품 재고가 없었고요. 단기 완성품 전부를 그 제조원가에 20%의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를 하였다 기록이 있어요. 다음에 자료로 기초제공품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조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한다. 그러면 매출에서 원가를 뺀게 원가 곱하기 2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가 20% 가산한다는 거니까. 이건 약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그 전에 문제 풀었을 때는 매출에 대해서 이익률을 붙였는데, 이번 문제는 원가에 대해서 이익률을 붙인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러겠죠. 일단, 기초 기말 제품 재고 없으니까요. 매출원가를 구하면은 그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매출액이 30만 원이죠? 원가 이쪽을 넘기면은 원가 곱하기 1.2니까 나누기 1.2 이렇게 합니다. 그 원가가 25만 원이 나와요. 그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다 더합니다. 20만 원이죠? 20만 원. 25는 기초 제공품에다가 20만 원 더하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만원뺀이 수치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19만 원이고요. 그죠? 19만 원. 그 다음에 요 기초는 6만 원이 되겠네. 그죠?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29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6만.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0번이네요. 금화의 결산 시 제품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기초 더하기 단기 총 제조원가 빼기 기말 제공품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그죠? 씩 넣으면 되겠네. 기초가 3만, 단기 제품 제조원가 4만, 단기 총 제조원가 5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기말 제공품이 4가 나와야죠. 그래야 답이 맞죠? 따라서 3번의 답은, 30번의 답은 4만이니까 1번 되겠네. 1번. 그죠? 1번. 넘어가십니다. 31번인데요. 대안이 10만 원에 직접 재료를 구입하였다 되어 있어요. 직접 재료의 X1년 초 재고가 3만, X1년 말 재고가 2만이었죠. 재료비 투입액이 얼마죠? 13 빼기 2니까 재료비 투입액은 11만 원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10만 원이래요. 또 10만 더 해야겠죠. 그리고 총 제조원가 30만 원이래요.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 이렇게 보고 있죠. 더하기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제조 간접비가 얼마? 9만 원이죠? 9만 원. 21 더하기 9는 3이니까 30. 그러면 31번의 답은 1번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 되겠죠? 32번입니다. 실림 공급에서 발생한 원가 및 매출의 자료인데요. 3월에 기말 제품 원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압축된 공식을 이용하시면 문제를 금방 풀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에 대한 그 압축된 공식 알려드렸었죠? 그걸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 매출액이 25,000이고요. 매출 총익률이 20%입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25,000 곱하기 0.8 해가지고 2만 되겠죠. 2만. 이익률이 20%니까 원가율이 80%일 거예요. 매출 원가 공식이 어떻게 되죠? 기초 재고 3단계 거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 있죠? 요거 더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 더합니다. 가공비. 그리고 빼기 기말 재고. 이렇게 계산한 거죠. 3월 1일 거, 재고를 다 구해봅니다. 1800 더하기 2600 더하기 350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기초 재고는 다 다음 7900이에요. 요 세 부분, 그죠? 그 다음에 31일 월말 어때요? 재공품, 기말 재공품 X니까 1600 더하기 4500. 그러면 6100이죠? 6100 더하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라마. 단기 매입액,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를 더합니다. 더하면 7200 더하기 8200, 6900.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요 세 개 다 더하면은 다라마 22300 되는 거죠. 요게 2만이 돼야 돼요.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럼 X가 얼마 나올 거냐 이거죠. 일단 다 계산하면 24100이거든요. 하나 빼가지고 2만 돼야 되니까 요 X가 41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2번의 답은 4가 되겠죠. 됐나요? 넘어가십니다. 예. 이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래도 이제 압축된 식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33번 보실게요. 다음은 상공의 9월 중 발생한 원가 자료다 되어 있어요. 9월에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한 금액은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품 제조 원가.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총 제조원가 빼기 기말 제공품이죠. 기초하고 기말 더하고 뺍니다. 50만 빼기 100만 이렇게 하고요. 보시면 기본원가 제조간접비 가공비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원가가 직접 재료 더하기 직접 노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있으니까 총 제조원가는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150 더하기 100. 그러면은 250만. 이렇게 될 겁니다. 300 빼기 100이니까 제품 제조원가는 200만이 되겠죠. 200만. 그래서 33번의 답은 1번 되겠다 이겁니다. 1번. 34번 보실게요. 기말 제공품 원가가 기초 제공품 원가보다 클 경우 가장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죠. 기초 제공품을 빵이라고 해, 빵.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10이라고 해, 10.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 총 제조 원가 빼기 10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란 말이야. 공식이 이렇게 되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20이라고 치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이죠, 10, 그죠? 숫자를 좀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총 제조원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 크다, 이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4번이네, 4번. 그죠? 단기 총 제조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원가의 기본 흐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저런 이론들이 많죠, 그죠? 뭐 제조원가 명세가 뭐냐, 뭐 원재료 제공 그리고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이게 관계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뭐 매출 원가가 얼마냐, 아니면 뭐 기초 제품 원가가 얼마냐, 막 이것저것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양이 많았어요. 문제 제일 많고, 그죠? 제가 이 고비라고 했죠. 네. 하지만 그 공식 몇 개 정확히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응용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공식을 좀 잘 암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쭉 풀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제가 문제 좀 많이 풀어드렸겠죠. 그죠? 예. 여기 접목해야지 뒤에 내용도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